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2016년 6월 25일 제 삶에 다가왔던 6.25를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를 훈련하시고 저를 낮추시고 저를 겸손케 하셨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한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던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전 세계를 품고 저 드넓은 대양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키우시고 양육하셨습니다. 때로 눈물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아픔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들을 그분의 은혜로 또 가족들의 사랑으로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의 기도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의 제가 된 것은 모두 하늘의 축복하심과 하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또 이렇게 2021년 5월 21일 아름다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저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독여주는 엄마의 사랑 같은 그런 따스함으로 그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기를 소원합니다. 젊은 시절 그런 꿈을 꾸었었습니다. 내 나이 만 49세가 되면 100억을 벌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격려하고 치유할 수 있는 복합 심리상담 치유센터를 개설하리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유지할 때 우리 몸의 모든 밸런스 또한 아주 편안한 상태로 그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제가 생각해왔던 멋진 플랫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도우심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프라인과 앞으로 우리의 온라인, 가상현실이라고도 하고 메타버스라고도 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제가 100억을 벌어서 젊은 시절 생각했던 30만 평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보다는 온라인, 가상현실의 메타버스 세상이 더 넓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제가 꾸었던 그 꿈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고 함께하며 정말 아름다운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나가도록 발견하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은 네, 제가 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도우심과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늘의 이 하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큰 그릇이 되어서 하늘이 정말 마음껏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였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그리워왔습니다. 하늘이 때가 되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삶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가슴으로 느낍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늘의 사랑, 네, 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풍요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삶을 현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 저의 눈망울에 감사의 눈물이 맺혀져 있습니다.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제게 마련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게 주시는 그 사랑만큼 제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더 깊은 인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삶에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그분께 감사합니다. 늘 저의 삶이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늘 예 말하고 기도합니다. 아빠, 저는 7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제 두 손을 놓지 마시고 늘 제 두 손을 잡아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아빠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길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또한 아빠에 대한 사랑 더욱더 제게 부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지혜와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여행해 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고